자, 총칙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207페이지 기한입니다. 기한. 기한도 법률행위의 부관 중 하나예요. 성립해 있는 법률행위에 덧붙이는 겁니다. 성립하지 않으면 덧붙일 수가 없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 효과를 지금 발생시킬 게 아니라 나중에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기 위해서 붙이는데, 조건하고 차이는 기한은 장래 도래가 확실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5일이 되면, 그럼 내년 1월 5일부터 하겠다. 내년 1월 5일은 확실히 도래합니다. 이거는 이제 확정기한이라고 하고요. 불확정기한은 내년에 첫눈이 오면, 첫눈은 언젠간 오죠. 이건 불확정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한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어떤 사실의 성부에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케 하는 부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먼저 기한은 종류가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는데,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종기가 도래하면 법률 효과가 소멸해버립니다. 소멸한다. 이때부터 발생하고 이때부터 소멸한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비소급이란 뜻입니다. 예, 소급이 없다. 그리고 이 비소급은 절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조건 성취의 효과는 비소급은 비소급인데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를 정할 수 있는데, 기한 도래의 효과는 절대적이다. 이거는 강행 규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강행 규정이라서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를 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시기도 확정 기한이 있고 불확정 기한이 있다. 확정이나 불확정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종기도 확정 기한, 불확정 기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종기도요. 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니까 이익을 보는 자도 있을 테고요. 또 종기가 도래하면 법률 효과가 소멸하니까 그로 인해서 이익 보는 자, 손해 보는 자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제 154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건부 권리에 대한 기대권 희망권이죠. 여기도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또는 기한이 시작되기 전에 기대권 희망권이 있을 겁니다. 또 시기가 도래했고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당사자 이익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대권 희망권이 있을 텐데, 154조에도 기한부 권리도 기대권이나 또는 희망권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 권리에 관한 민법제 148조 내지 149조는 그럼 이거거든요. 조건부 권리의 침해 금지,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거 처분 상속 보전 담보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규정은 기한부 권리에도 준용하겠다. 기한부 권리에 준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기한부 권리에도 준용하겠다. 그러니까 기한부 권리도 뭐 저기 침해 금지 조항 또는 일반 규정에 의거 처분 상속 보전 담보로 할 수 있다. 즉 기대권, 희망권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기한이익이에요. 기한이익. 기한이익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을 기한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한이익은 법률행위 종류에 따라서 먼저 금전소비대차 한번 볼게요.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리는 그 계약을 얘기하는데,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혹시 무상이었답니다. 그럼 무이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소비 대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빌린 사람 소비 차주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자 없이 2년 동안 돈을 2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그럼 2억 원 기간 동안에 차주는 저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한 이익이 있어요. 대주는 기한 이익이 없죠. 그래서 이때는 차주만 기한 이익이 있다. 2년 동안 이 2억 원이라는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 이자부로 한번 해볼게요. 이자부. 그래서 매월 1%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했다. 그러면 2년 동안이었고요. 2억 원을 빌려줬답니다. 그럼 이 사람 대주고, 이 사람 차주 맞죠? 차주인데, 이런 경우에 이자를 1%씩, 매월 1%씩 주기로 했다. 그럼 연 12%인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네요. 이 2억 원은 을이 활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지만, 대주는 매월 1%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한 이익이 대주에게도 있고 차주에게도 있어요. 하지만 무이자부의 경우에는 차주에게만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사람이 채권자고 이 사람이 채무자일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만 기한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소비대차가 무이자부 금전소비대차 같으면은 채무자에게만 기한 이익이 있는 겁니다. 다른 법률행위 한번 보시죠. 요번에는요. 사용대차 한번 볼게요. 부동산에 대한 사용대차 계약이다. 그럼 대가 없이 사용만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사람을 대주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차주라고 할게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네가 사용해라. 사용 수익을 제공해 주겠다. 그런데 사용대차는 얘기는 뭐죠? 무상이란 뜻이잖아요. 무상으로 1년 동안 써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1년 기간 동안에 이 차주만 기한 이익이 있죠. 1년 동안 사용 수익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않으니까 이때는 차주만, 즉 채무자만 기한 이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사용대차가 아니고 임대차였다라고 하면은요. 임대차, 이때는 유상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매월 10만 원씩 차임을 받기로 했대요. 매월 10만 원씩 차임을 받기로 했다. 그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럼 얘를 임대인이라고 하죠. 임대인. 여기를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자, 2년 동안 내 부동산을 사용 수익을 제공해 줍니다. 부동산 사용 수익과 관련된 기한 이익은 을이 취하는 거죠. 하지만 매월 차임을 월 10만 원씩 내기로 했답니다. 매월 10만 원. 그건 누가 갖는 거예요? 임대인이 갖는 거죠. 이건 임대인의 기한 이익입니다. 여기도 기한 이익이 쌍방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임치 계약을 한번 볼게요. 임치. 임치 계약이 먼저 무상인 경우에요. 공짜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갑이 가지고 있는 갑의 물건을 을의 창고에 보관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관시키는데 무상이라는 얘기는 아무런 대가 없이 보관시킨다.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는 창고, 얘는 이제 임치인이라고 불러요. 이때는요. 임치인. 얘는 수치인 이렇게 부르는데 이때는 기한 이익이 임치인에게만 있죠. 1년 동안 자유롭게 안전하게 보관시킬 이익이 있습니다. 임치인에게만 기한 이익이 있어요. 임치인이 채권자죠. 여기는요. 임치인이 채권자가 될 테고요. 만약에 이게 유상이었다라고 한번 볼게요. 유상이면 보관료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상에 얘가 매월 보관료를 5만 원씩 매월 주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보관할 이익은 매월 주기로 한 건 지금 임치인이 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임치인이 매월 보관료를 수치인에게 5만 원씩 주기로 했다. 그럼 그 1년 기간 동안에 얘도 기한 이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상 임치의 경우에는 쌍방의 기한 이익이 있지만 무상 임치의 경우에는 임치인만 기한 이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한 이익을 갖는 자인데요.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에요. 좀 주의해야 될 건 말이죠. 우리 여기에 있는 조건이나 기한은 당사자가 필요에 의해서 갖다 붙인 거예요. 조건행위나 기한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은 대부분이 다 임의 규정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기한 도래의 효과는 절대적으로 비소급이다. 요것만 강행 규정으로 합니다. 기한 도래의 효과는 절대적으로 비소급이다라고 하는 거 요것만 강행 규정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임의 규정이에요.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 기한익 상실 사유만 이제 하나 더 하면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기한 이익은 무이자의 경우 또는 이자부의 경우 조금씩 기한이익 갖는 자가 달랐는데요. 이건 임의 규정이다 보니까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죠.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달리 정하다 보니까 기한 이익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헷갈려졌던 얘기죠. 분명치 않게 됐대요. 이때는 채무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얼른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기한이란 법률행위 당사자가 그 효력 발생 또는 소멸,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 이행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장래 도래가 확실한 걸 부관이라고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 넘겨보실게요. 부관의 시기의 종류는, 기한의 종류는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다. 그러니까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고 종기가 도래하면 법률 효과가 소멸한다.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이 있다. 확정기한은 내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또는 뭐 내년 네 생일이 되면 뭘 사주겠다. 이건 확정기한이에요. 확정기한이라는 얘기는 오늘부터 며칠 남았더라 라고 쓸 수 있는 게 확정기한인데요. 불확정기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첫눈이 오면
내년 첫눈은 언젠가 오긴 올 텐데 흥은 언젠지는 모르죠. 그래서 오늘부터 며칠 남았나 이거를 쉴 수 없는 게 불확정 기한이요. 대체적으로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범인행위는 기한과도 친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기한과도 친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면서 지극기일인 시기는 붙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그래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는 대체적으로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네 번째 줄에요. 조건과 친하지 아니한 어음행위나 수표행위에 시기, 지급일을 붙이는 것은 허용이 된다. 자, 그거 좀 줄쳐놓으시면 됩니다. 그거 하나만 좀 쓸모가 있는 내용이고요.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인데 기한 도래 전의 효력이요. 기한 도래 전의 효력은 우리 민법제 기대권 희망권이라고 해서 154조에 나왔습니다. 이게 154조에 조건부 권리에 관한 148조 149조는 기한부 권리에도 준용하겠다라고 154조 규정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한 도래 전의 효력인데요. 민법은 조건부 권리 침해에 관한 148조 149조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기한부 권리에 준용하겠다라고 154조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요. 기한 도래의 효과인데요.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고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래, 그때부터 효력을 생기고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자, 그렇습니다. 거기 밑에 있는 두 번째 줄 뒷부분에 기한의 효력은 소급효가 없다. 당사자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그 기한 도래의 효과는 절대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으로 비소급이에요. 기한 이익입니다. 기한 이익은 법률행위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거기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얘기는 법률행위 종류에 따라서 기한이 갖는 자가 정해져 있지만 이게 임의 규정이다 보니까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하는 과정에 기한 이익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분명치 않게 된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기한 이익 갖는 자는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을이 기한 이익 포기하죠. 차주가. 여기는 쌍방 모두 기한 이익 포기할 수 있고요. 여기도 차주가 기한 이익 포기할 수 있어요. 여기는 쌍방 모두 포기하고요. 여기는 임치인이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아니면 쌍방 모두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한 이익 갖는 자는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는 있으되 기한 이익 포기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하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한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는 못한다. 자, 거기에 제2항에 있는 거고요. 기한 이익 갖는 자, 채권자에게 기한 이익이 있다. 이 무상임치죠. 채무자에게 기한 이익이 있다. 무이자 소비대차나 아니면 사용대차가 거기에 해당할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양자 모두에게 기한 이익이 있다. 이자부 소비대차나 임대차 같은 경우가 양자, 그 다음에 유상임치 같은 게 양자 모두 기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여기 지금 우리 계약의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걸 그려놓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기한이익 포기입니다. 기한이익은 자기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그래요. 기한이익이 일방 당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포기하지만 기한이익이 당사자 쌍방, 즉 상대방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포기 방식 크게 필요 없습니다. 분류식행입니다. 권리 포기하는데 뭐 특별한 방식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도 있는데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자, 갑이 있고요. 을이 있습니다. 을이 갑에게 2억 원을 빌려줍니다. 사용기간은 2년입니다. 2년간. 2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뭐 그래서 뭐 무이자부로 빌려주기로 했다. 그래요. 그러면 갑이 2억 원을 빌리는 대신 난 2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약속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년 동안 2억 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기로 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는데 먼저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데요. 채무자가 2억 원 빌려주는데 이자 없이 빌려주고 그 대신 담보를 제공하기로 했으면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담보 제공하지 않는 데입니다.
그럼 이게 기한이 상실사유예요. 기한이 이게 상실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기한이 상실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채권자는 즉시변제 청구할 수 있겠죠? 예, 즉시변제해라. 기한이 얼마나 남았든 관계없어요. 아직도 2년 남았는데요.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담보제공하기로 해놓고 담보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면 즉시변제를 청구하게 되면 기한이 상실의 효과가 그냥 바로 발생합니다. 근데 을이 좀더 기다려주자라고 해서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는 됩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담보는 제공하기는 했어요. 담보를 제공하기는 했는데 담보가치를 저감시키고 있다. 이거 하나씩 띄어다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 담보는요. 물적 담보뿐만 아니라 인적 담보도 포함한다. 인적 담보가 뭐냐? 채무자가 보증인을 상해해서 생활 능력을 상실시켰다. 생활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보증인의 담보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도 얘가 즉시변제를 청구하게 되면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채무자가 파산했답니다. 채무자가 파산했으면 그래요. 더 이상 경제활동 없는 자가 됐으니까 을도 즉시변제 청구할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시변제 청구했다는 얘기는 배당 요구했다는 얘기고요. 배당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또네 번째, 당사자 사이에 특약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을 했답니다. 특약인데 매월 1% 이자 주기로 약속했다라고 한번 조건을 바꿔볼게요. 1%의 이자를 매월 받기로 했는데 1%의 이자를 두달 이상 연체하면 즉시변제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대요. 그 특약으로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1%의 이자를 매월 주기로 했는데 그 이자를 두달 이상 연체하면 즉시변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특약을 했는데 두달 이상 연체하고 있습니다. 두달 이상 연체한 경우에 이 사람이 아, 안 되겠다. 넌 즉시변제해라. 라고 즉시변제 청구하면 기한이 얼마나 남았든지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즉시변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도 참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건데요. 이게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관한 겁니다. 이렇게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을 했어도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청구하게 되면 기한이익은 상실이 된다 그런 거예요. 채권자가 청구하게 되면 채무자는 기한이 남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채권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청구하게 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죠? 형성권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이 특약은 정지조건부 아니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특별히 정지조건부로 정하지 않았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기한이익 상실 사유인데요. 일정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가 가지는 기한이익을 잃게 되고 채권자의 기한 전에 이행 청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변제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사유는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담보를 감소 또는 멸실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이거죠. 담보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다. 그 옆에 하나 써놓을게요. 물적 담보, 일적 담보, 물적, 인적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요.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건 우리 제 1호에 놔둔 거고요. 다 해보니까 채무자가 파산했답니다. 채무자 파산. 또 당사자가 약정한 상실 사유,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이 있었는데 그 특약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되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입니다. 거기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즉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그래서 그 자체로서 기한 도래되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즉시변제 청구하게 되면 채무자는 기한 남았다고 주장 못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기한이익 상실이 바로 기한 도래를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한이익의 상실로 곧 이행지체가 되는 건 아니고요. 채권자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채권자는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해 버릴 수도 있다. 그다음에 채권자에 대한 효과인데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서 곧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 이행 채무 이행을 거절하여 기한까지 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채권자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한익 상실에 관한 특약은 그 밑에 판례 한번 기한익 상실에 관한 특약은 그걸 줄쳐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특약은 밑에서 세 번째 줄 맨 오른쪽에 가면 명백히 그거 보이실 겁니다.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익 상실에 관한 특약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 그렇게 줄쳐나갑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일방적으로 표시하게 되면 효과가 발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즉시변제 청구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여기도 즉시변제 청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약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해도 즉시변제 청구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건 일방적 표시에 의해서 표의자가 원한 대로 법률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거의 형성권하고 유사해서 이 특약도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해 주겠다. 자, 이게 이제 기한부 법률행위였습니다. 자, 한번 넘겨보시면요. 212페이지에 다음 중 기한이익을 갖지 못하는 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자부 소비대차, 이자를 주고받는다. 쌍방이 기한이익을 가지니까 소비, 대주, 차주 다 기한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주라고 했으니까 맞았죠. 2번도 이자부 소비대차 계약에 소비, 차주, 대주, 차주 다 기한이익 갖는 자. 무이자 소비대차는요. 소비, 차주만 기한이익이 있죠. 무이자의 경우에는. 사용대차도 차주고요. 무상임친도 임차인이 아니고 그 임치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밑에 이거 저 오타입니다. 임차인이 아니고 무상임친은 임치인. 틀렸습니다. 그게 오타. 임차인이 아니고 임치인입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요. 이제 문제 1번 문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예요. 조건의 불성취로 확정이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래요.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이 됐다. 근데 정지조건부라고 했으니까 불성취로 확정이 됐다. 그러면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정무, 무효가 돼야 되겠죠.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그래요.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돼야 권리자가 행사할 수 있는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습니다.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도 있고 상속, 담보, 보존행위도 할 수 있어요.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한다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비소급이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거니까 정지조건부라고 한다면 비소급이 원칙입니다.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4번 틀렸네요. 그 다음에 소유권 유보 약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이게 소유권 유보라는 게 동산 같은 거 팔면서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걸 팝니다. 파는데 할부로 팔아요. 10개월 할부로. 그럼 10개월 할부인데 팔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목적물은 내가 인도하되 10개월 동안에 할부금이 끝나면 소유권은 네가 가져간다. 이게 소유권 유보부 특약이다라고 얘기해요. 소유권 유보부 동산의 매매인데요. 이 경우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할부금이 완납되고 난 다음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법률행위 했지만 정지조건은 이런 거예요.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지금 매매계약을 했지만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즉 10개월 동안 밀리지 않고 할부금을 완납하게 되면 그때 매수인 권리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정지조건부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볼게요. 조건 및 기한에 관한 설명이에요. 조건의 성취가 옳은 거 찾습니다.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거 처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보도 제공할 수 있다. 맞았죠 이거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시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비소급이 원칙이고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이미 성취됐다는 얘기는 기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기해무지 기정무가 아니죠. 불법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가 아니라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기한익 상실에 관한 특약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뭐죠?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추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좋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요. 우리 앞에서 봤던 기한 이익을 갖지 못하는 자는 그래서 앞에서 봤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거고요. 이렇게 해서 총칙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하고 채권법 중에 계약법이에요. 자, 일단 우리 민법을 공부할 때 처음에 민법 총칙부터 합니다. 제가 처음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 총칙은 물권과 채권의 공통점을 뽑아놓은 겁니다. 물론 가족법으로서 친족과 상속의 공통점을 뽑아놓은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법 총칙을 정확히 잘 알면 물권 채권이 쉬워집니다. 그 반대로 물권 채권을 정확히 알면 또 민법 총칙이 쉬워집니다. 서로 간에 시너지 작용, 상호작용을 하게 되죠. 상승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물권이라고 하는 건 권리 주체인 이인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지배권입니다. 지배권인데 어떻게 지배하느냐? 배타적으로 지배합니다. 또 직접적으로 지배합니다.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이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독점합니다. 이익의 독점권을 물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권은 원래 물건 후에 성립해야 되지만 일정한 권리 후에 성립하는 물권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권리 후에 성립하는 물권은 담보 물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같은 경우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후에도 성립한다. 뭐 구체적인 예를 들면 뭐 저당권이겠죠. 저당권이면 권리, 지상권 또는 전세권 여기에도 성립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타적이고 직접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래요? 대세권이다.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는 대세권이고 그래서 누구라도 침해하게 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절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세권이면서 절대권이다. 그런데 채권은 상황이 조금 달라요.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채권자고 채무자라고 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너 나에게 주기로 했던 약정되어 있던 급부를 이행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급부청구권입니다. 이 급부청구권은요, 특정한 행위를 나에게 해다오 아니면 더 이상 나에게 그런 거는 요구하지 말아다오 라고 하는 자기 또는 부자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만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인권이고요.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채무불이행인 것이지 그 부인이나 부모가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권이고 대세권인 이 물권은요 공시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공시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이 공시 방법은 물권으로서 부동산이나 아니면 동산의 공시 방법이 조금 다른데 부동산은 등기로서 공시하고요. 동산은 인도, 즉 점유로서 공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신력은 또 이제 별개의 문제고요. 하여튼 공시 방법까지만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채권은 특별히 당사자 사이에 은밀하게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공시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채권도 공시하게 되면은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같은 거 등기해서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기타 채권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서 또 보호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채권, 즉 임대차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고 이 채권법은 구성이 채권총론하고 채권강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물권도 물권총론하고 물권강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권 총론하고 물권 강론. 그래서 물권 강론은 8개 물권을 개별적인 효력을 여기다가 정해놨고요. 물권 총론은 8개 물권의 공통점을 뽑아서 총론에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총칙도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공통점을 뽑아서 총칙에 갖다 집어넣은 거하고 똑같이 물권도 총론 강론. 이 총론은 8개 물권의 공통적인 효력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 8개 물권 중에서 8개 물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지, 전지, 저질, 유점이다 이렇게 해서요. 소지, 전지, 저질, 유점이다 이렇게 해서 요 3개는 용익물권, 요건 담보물권, 요거 2개 다 합치면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8개 물권 중에서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좀 많이 복잡한데 질권이 요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나머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유치권, 점유권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채권법은요. 채권총론 이거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행입니다. 이게 채권총론 양도 많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채권강론은요. 계약법이 있어요. 계약. 계약과 기타 채권관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 계약극도 계약법 총론, 계약 총론이 있고요. 계약 강론이 있어요. 계약 강론에는 15개 계약의 개별적인 효력이 각각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 채권 총론 시험 범위 아니고 채권 강론 중에서도 계약법, 계약 총론만 시험에 들어가고요. 계약 강론도 15개 중에서 매매, 물론 이제 교환 여기 들어가죠. 매매, 교환, 그리고 임대차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물권 총론하고 물권 강론 여기 7개 물권에서 여기서 14문제 정도가 평균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 강론, 즉 그중에서 계약법 총론과 계약법 강론 여기서 우리 한 10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돼요. 지금까지 마쳤던 총칙에서 10문항 정도가 총칙에서 그 다음에 물권법에서 10문항 정도가 나오고요. 여기 계약법에서 10문항 정도가 나오는데 사실은 제일 쉬운 부분이 여기에요. 요겁니다. 양은 많지 않으면서 시험 범위 굉장히 있죠. 좁은 편이고요. 양은 많지 않으면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요거는 민법 총칙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민법 총칙 공부하고 바로 계약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권법의 대부분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암기가 많이 필요하지만 총칙과 계약법은 암기보다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제 우리 물권하고 채권은 계략적으로 이 정도만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11, 12 과정의 입문 과정은 이 수업으로 수업을 마치고 1월 달에 여러분을 다시 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수업이 없고 여기서 총칙은 총칙 마치는 걸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개념적으로 물권과 채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있죠. 개념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물권편 또는 채권편 공부할 때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